안녕하세요, 코스모스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정말 돈이 안 아까운 후드와 그리고 사면 후회하는 후드 추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요즘 후드티 많이 구매하실 텐데 후드티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. 구매하면서 느꼈던 꿀팁들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제가 찾은 후드티 아이템을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서 정말 대중적이면서 아마 한 번쯤 살까 말까 고민을 해보셨던 그런 후드티들 중에서 정말 많이 아쉬웠던 그런 후드를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 챔피언 후드예요. 챔피언을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챔피언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, 좀 오래되고 인지도가 되게 높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상당히 베이직한 이런 무지 디자인, 그리고 이렇게 좀 다양한 컬러가 나옵니다. 실제로 챔피언 후드티를 구매해보면은 색감 자체가 되게 예쁘거든요. 채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막 너무 촌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되게 트렌디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색상들도 있고요. 세 번째는 무엇보다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. 2만원대라고 하기는 살짝 좀 민망할 정도로 29,900원이라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챔피언을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챔피언 브랜드의 아이템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정말 퀄리티가 너무 아쉬워요. 이 챔피언 후드티를 또 몇 개 구매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안감이 기모인데 기모치고는 진짜 얇은 느낌의 원단이에요. 사실 좀 따뜻하게 입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기모라기보다는 촉감이 좀 부드러운 면원단의 후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털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묻어있는데 맨살 위에 이 제품을 입으면 몸에 초록색 털이 막 이렇게 묻어있거든요. 그런 게 싫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세탁을 했는데 이 빨간색 맨투맨을 뒤집어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 세탁을 했거든요. 여기서 빠진 털이 여기에 따다다닥 다 붙어 있습니다. 털이 많이 빠진다는 거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면을 봤을 때 챔피언 후드의 퀄리티가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.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챔피언 보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점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바로 길단이에요. 길단도 챔피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. 가격대도 되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컬러들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무지라서 정말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길단 티셔츠나 후드티에다가 프린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염따형님도 티셔츠를 구매해서 거기다가 나염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. 한 시즌 착용하는 데는 정말 괜찮지만 나는 봄까지 혹은 좀 자주 세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 다음은 요거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요 카라트 브랜드의 써멀 후드 집업, 요 제품이에요. 판매가가 128,000원이거든요 정말 이 카라트의 상징이다 싶은 요 된장 후드, 이 색깔을 정말 많이 구매하시는데 이거를 착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핏 자체가 진짜 애매해요. 요렇게 모델이 착용한 걸 보셨을 때 살짝 좀 기장이 길구나 라는 느낌이고요. 물론 여성분들이 약간 뭐 주머니를 덮는 듯한 기장까지 이렇게 후드를 입어서 연출하시기에는 정말 괜찮거든요. 적당한 기장감에 여유 있는 품 정도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길고 크다 싶은 느낌의 후드티이기 때문에 요 사이즈도 좀 잘 찾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후드의 크기예요. 이 써멀 후드는 정말 후드가 딱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지퍼를 닫고 이렇게 쓰면은 우비소년처럼 이렇게 작은 느낌이 나거든요.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도 막 설레서 구매를 했다가 굉장히 아쉬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떤 후드를 사면 좋을까? 제가 이렇게 또 몇 가지를 추려서 찾아왔거든요. 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는 바로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아까 보여드린 그 챔피언 후드나 길단 후드 전체적인 포지셔닝 자체가 되게 흡사한데 가격대에 비해 퀄리티도 괜찮고 요렇게 소매에 벌룬핏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무지 후드티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아이템도 진짜 괜찮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은
제품은 바로 이 무텐다드 아이템 후드예요. 가격이 이제 28,900원인데 실제로 무텐다드 아이템을 되게 많이 구매하면서 느낀 건데 엄청난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걸 사람들이 선호하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. 기본 아이템인데 핏 자체가 상당히 트렌디하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색깔들이 엄청 많아요. 둘, 넷, 여섯, 일곱, 열넷, 열다, 열여섯 이렇게 색깔이 16개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고하기 좋게 이렇게 구매 후기가 되게 많아요. 요 무텐다드 아이템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아이템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평상시에 좋아하던 브랜드에서 기본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후드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후드나 맨투맨을 만들 경우에 사실 퀄리티가 뭐 크게 높거나 뭐 크게 낮거나 하지 않거든요. 다들 또 괜찮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. 거기에다가 시그니처 로고나 뭐 기본 로고를 박아서 만드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구매해놓고 손이 많이 안 가는 경우도 없고요.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시는 분들은 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본 후드 맨투맨 같은 걸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많진 않고 제가 이렇게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 후드를 두 가지를 한번 찾아왔거든요. 첫 번째는 바로 요 네이머 클로딩 브랜드의 후드예요. 제 영상에서 네이머 클로딩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. 이렇게 크레이지 패턴, 패턴을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쪼개고 원단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는 크레이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얀 부분이 후드의 안감 부분이고 이 회색 부분이 후드의 겉면이에요.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이렇게 좀 재밌게 되어 있고요. 기본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특이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. 오히려 되게 센스 있는 좀 기본템의 느낌이 나서 즐겨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제 체형 기준으로 좀 딱 맞게 입으려면 라지, 약간 여유 있게 입으려면 엑스라지를 착용하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즈 참고해서 물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보면 라지 사이즈가 지금 품절이에요. 저는 이 제품을 작년에 구매를 했거든요. 올해 FW에도 이 아이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좀 자리 잡고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 이번에 라지 사이즈 못 구하신 분들도 내년에 비슷한 아이템이 나오면 그때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정말 요즘 이 대세 오브 대세인 블라인드 파일즈라는 브랜드의 후드티입니다. 대표님이 에센스룸이라는 유튜브를 하시면서 엄청 유명해지기도 했거든요. 실제로 다른 아이템이나 다른 색상들은 지금 물건을 구매할래야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.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진짜 거의 다 품절이거든요. 이 색깔은 지금 사이즈가 다 남아있는데 제품을 되게 퀄리티 높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하거든요. 좀 색감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후드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매나 밑단이나 어깨에는 또 갈라삼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후드 자체의 퀄리티도 높고 좀 단품으로 착용하셨을 때도 되게 재밌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이런 제품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좀 대표적인 후드티를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점과 제가 후드티 몇 가지 이렇게 추천해드렸는데 활용도가 정말 높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으셨다면 한 번쯤 들어가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